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언어로 이루어진 두 번째 표현을 여러분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런 것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이죠. She was still on crutches. Crutch가 이렇게 복수로 쓰였네요. 일반적으로는 복수죠. 왜냐하면 다리 다쳤을 때 목발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뭐 원래는 이제 목이 나무 목자니까 나무로 돼야 되는데 뭐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좌우간 on이 뭘까요? 여전히 크러치를 on하고 있다. It's hard to stand on one foot 했죠. 한 발로 서 있기가 어렵다. 이때는 on이라는 게 지탱한다 또는 어디에 부착되어 있다 라는 뜻을 가져요. 즉 그 여자가 여전히 목발에 의존해서 지금 걷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서 있을 때 발 하나에 몸무게를 의존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on이 되는 거죠. Stand on one foot. 이렇게 still on crutches.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영향 이렇게 띄웠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he's on alcohol 또는 he's on medication 했죠. on alcohol 하면 알코올을 마셔서 즉 술을 마셔서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뭐 말이 많아진다든가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등등이죠. 또 on medication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졸리다든가 뭐 그런 직접 영향을 받을 때 이럴 때도 on이죠. She has a huge influence on my decision 했죠. 그 여자는 influence가 영향이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on my decision, 나의 결정에. 그런데 이때 의지적이다. 즉 의지적이란 말은 결정 같은 거 할 때 그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그것에 의지한다라는 뜻을 갖는데 over라는 개념이 있어요. over라는 개념, 즉 on 대신에 over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영향력 행사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on을 쓰게 되면 그것이 나의 결정을 하는데 나도 그 사람의 영향에 의지하고 또 그 사람의 영향이 나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데 over를 쓰면 그 사람의 영향이 있어요. 나의 결정에.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그 결정 요소로 이렇게 작용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영향을 끼친다 정도가 over고요. 직접 영향을 끼치면 on이 되는 겁니다. 자, My mom was born on April 20th 했죠. 우리 엄마는 태어나셨다. 구체적 날짜 앞에 on을 쓰세요. 구체적 날짜 앞에. 우리 지난번에 그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on Christmas 했잖아요. 구체적인 날, 그 앞에 on을 쓰듯이 뭐 여러분 생일이라든가 어떤 구체적 날짜 앞에 on을 쓰시면 정확하게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on 두 번째 편을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on을 잠깐 쉬고 clever, smart, 똑똑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의미가 차이가 나는지 또 호환은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